축복을 선하겠스니다 만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를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나중 영광이 크리라. l o 마스크 끼고 찬양한다는 게 쉽지 않죠. 어... 해중 찬송도 그렇고요. Es lo mismo, en todas las 또 아침에 일찍부터 우리 찬양대 많은 헌신 가운데 있는데 아마 찬양대 도도기 다다발 겁니다. 그러나 어, 마스크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게 찬양하지만 영은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꼭 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것만 찬양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의 영이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시고요 그리고 세상이 이길 수 있는 영건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불렀던 것은 복음 운동 때문에 한참 핍박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지금 서울에 가고 계시가 는 목사님 한 분이 지은 음, 작곡하신 겁니다. 아무리 복음 역사를 막으려 해도 그 복음의 역사들을 누구나 막을 수없다는 것입니다. 지도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와 여러분 오늘 불러 주셨습니다. 이 자리가 최고의 응답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Uh,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Dios nos creó, ó u e f e lo primero que h i z para n o s 복을 주셨어요. Nos bendijo. 그리고 우리에게 일과 미션을 주신 것이죠. el trabajo y también la misión.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말하고요. Y en Genesis 1:27 fuimos creado a su imagen.

주셨습니다. Nos un trabajo, uma missão p r i m e r o s e n o nos bendijo p r i m e r o 복을 주기 위해서 일하라 아닙니다. No d que trabaja para ser bendecido. 순서가 중요해요. Es muy importante el orden. 복을 주시고 일과 미션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Es que nos bendijo y nos encargó esta misión.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도 otras cosas es dentro de esta bendición.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합니다. El mundo no sabe esto y ellos se esfuerzan y tienen un triunfo. Si sí.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해 놓고 그 뒤에 더큰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Porque aunque triunfan sin la fuerza dada por Dios, al final de todo triunfan y fracasa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을 때는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Nos bendijo, nos bendijo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한 복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인간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no 제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Pero 그런데 그 제로 말미암아 완전한 복을 받은 인간이 복에 대해서 목말라치게된 겁니다. 그래서 복의 모습이 변질되었고요. 복이 일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쫓아서는 안될 복들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b u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이 복인 줄 진짜를 놓쳐 버린 것이죠. m e 그래서 진짜 무엇이 복인 줄 혼미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공식적인 메시지가 무엇인 줄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향해서 첫 번째 설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서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의 가난 이야기입니다. 그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팔복은요 구약에서 말하는 가난한 땅을 증복하는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복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Que lo que se ve es 그래서 거기에 올인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Y a que viven todo del todo en esto.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천국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을 옮겨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예수의 첫 번째 설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오늘 정말로 우리가 복에 대한 부분들 나누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붙잡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의스 비엔아벤투라산 tenemos que ver qué es lo fundamental en esta bendición del Señor Jesús. 먼저 첫 번째입니다. La primera parte.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Cristo es la bendición.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Para cualquier humano Cristo es la bendición. 아니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은 없습니다. Es que no hay otra bendición fuera de Cristo. 안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것도 복이고 저것도 복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No dicen, es tal, 그래서 유교 같은 데서도 다섯 가지 오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De Corea, 그러나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끝에 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님을

그리스도가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a Biblia nos habla que Cristo es la bendición.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던 나는 돈이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다. Hay personas que dicen no, pero el dinero es la bendición en vez de Cristo. 그 명예가 복이지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Que el honor es la bendición. 또 성공이 복이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Y que el triunfo es la bendición dicen.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서 또한 가지는 명예, 성공, 돈에 말을 내디디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내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얻은 것이죠 그리고 끝에 가보지 않고 그리스도가 복이다라는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지지만은 또 세상에 그 무엇도 뭔가 우리가 붙잡아 야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Dicen, sí, está, 여러분 no?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Cristo, bendición bendición.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porque, 뭡니까? Porque 그리스도만이 복인 이유가 뭡니까? Porque Cristo es solamente la bendición. 결국 인간의 근본 문제는 저주 가운데 빠진 원죄 문제입니다. Es que el problema fundamental de este mundo es el pecado original. 그때 역사했던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l d i a b l sigue obrando y o b r ó todavía obra.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온 것이죠. Por la separación de Dios todos los problemas vino al hombre. 원죄와 사단과 하나님을 떠난 문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no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어 no 그리고 성령으로

재앙 저주를 쌓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요그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En Romanos 1 dice que esto está juntándose más y más. Pero Dios dijo que lo ha dejado atrás. Esto para agarrarnos hasta el final, Él dijo que nos dejó de hacer esto. Es que este pecado y maldición siguen acompilándose en nuestra vida. Y nadie nos puede resolver de eso. 제사장적인 근세를 가지고 오셔서 그 죄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말씀했죠. 말씀했죠. 말씀했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increíble.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도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 망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망하게 됩 그런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집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기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악한 사단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 모르게 실패하게 만들잖아요. 아니 내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를 당해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뭔가 모르게 계속해서 꼬여지게 됩니다. 그 실패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 영적인 문제 그것에스은 es problema espiritual. 에그 배우에는 악한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De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이 사단의 머리를 뜨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피엔테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 no 그리스도만이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correcta.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부스 라 벤시온 마요스도레에르엔크리스 여러분 인간이 원죄로 모두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Por e pecado toda humanidad está en maldición.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누구나 상관없이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게 돼 있어. Los que creen no los creen, vemos acá Satanás siempre ataca.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사단의 종이 되어 버렸고. Los que no creen en Dios están completamente esclavos 요한 a Satanás.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요한 8 4 여러분, 괜찮은 것이 살고 있는 것같지만 아니에요.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 사단을 아비로 숨기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사단의 정 노릇 할수 있어요. 하지만 no 신부름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을 중요하게들. Es que 하나님 importante.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 중요하게들. 그 순간순간 순간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망하지는 않아요. Claro, somos de Dios. No vamos a 악한 사단이 절대로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탄은 nunca te puede dejar de perecer. 데 우리가 속아요. Pero somos engañados. 이 사실 제대로 알면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싸움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Pero si conocemos esta realidad al final y hasta el final tendremos la batalla espiritual. 우리는 사실 매 순간 이 영적인 삶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Es nuestro deber tener la guerra espiritual y la batalla espiritual constantemente.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복이다. 다른 결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Por los que tienen la conclusión de Cristo que es la bendición, Dios se encarga de ellos. 다니엘이 우상 에게 드려지는 재물은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En su que no de esto de estos 여기서 뜻을 정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것을 붙잡았다는뜻입니그래서 우상숭배에 드려지는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No 오늘 목상 기도 때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서 오늘은 기도를 하면서 오늘은 기도를 하면서 오도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예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Quando supo el edicto había sido firmado, entró a su casa, a b r i ó t a l a ventanas su cámara y oró hacia Jerusalén, arrodillado tres veces. El sabía que estaba e d i c t o esta firma y qué hizo él. Se aferró a que Cristo era l a resposta. e n t o que aconteceu com o d a n i e 그 다니엘을 말하면 바벨론을 살리겠습니다. <놀람> 도니 a t r a d a n i e l Babilonia f 로로산것 아닙니다. 바벨론을 살리는 자가 니다 o q u e l o d a a s cosas. 여러분 오늘 내가 그리스도가 복이다라는 분들 붙잡게 되면은 모든영연을 살리는 축복을주어신스리스디시게 베르데라 다디 모세가 80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 fue llamado a l o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에 그래서 모세에게는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사실을 붙잡게 된 겁니다. 물론 모세는 때부터, 때부터, 어머니, 로봄, 말미암아, Seguramente Moisés en la vientre de su madre escuchó y de este pacto del nacimiento de la mujer. 우리가, 우리, Por eso es muy importante que oramos para la siguiente generación, que es el movimiento de remanente. 복음에 대해서 가 뿌리 체질시키자는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이 들어가기 쉽고요. 어릴 때 들어간 것은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게 돼 있어요. 사실 모세가 그렇게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쓰임 받았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후보로 말미암 어릴 때 각인된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결국 모세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수천 년 전에 이미

제사, 이해하려고 할때 모세는 éxodo a través del sacrificio de sangre cuando Dios le dijo Moisés lo conoció. 어릴 때부터 이미 부모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알아들은 겁니다. Él desde pequeño había escuchado sobre esto y lo conoció. 결국은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 역사 속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뭔줄 아십니까? ¿Cuál es la característica de esa persona que fue utilizada en cada época?

나는 정말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me falta mucho e me limita muchas cosas. 없고, no tengo muchas cosas tampoco he aprendido tanto. 그데 어떤 분이 그 이야기래요. Per o alguien me dijo a s í 목사님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뭐말 다시 말 비가 이렇게 하요 Pero si Dios te quiere utilizar, ¿qué estás diciendo?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쓰는 거 아닙니까? s no importar tu ambiente, si Dios te dice que te va a utilizar, no importa <susurra> nada. 여건 ¿no? 능력이 있다 없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쓰는 거 아닙니까? No importa tu poder o tus cosas, si Dios te dice que te 그 vai u t i i l z a r á 하나님의 쓰시는 기준이 뭡니까? a l es que tiene misterio. El que tiene el misterio de s t a sala. 그게 비밀을 전달하는 자. El que transmite este misterio es esta sala. 마더마는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en 있는. In other a o r d s que Cristo es la respuesta. 여건 <susurra> 정말로 <susu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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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ra>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라 그리스도는 라 복수. 사실 아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것입니다. los que saben de esto son 그러두 번째입니다. s e u n d o 신자가 누릴 축복이 무엇인가? 과라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기한 복을 누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라에 바사다 베모사비모 ¿Cuál es la manera de disfrutar de estas bendiciones? El y no están en la condición de que yo actúo de esta manera para ser bendecido. Si eres el pueblo del reino de los cielos, ¿cómo es de vivir de esa manera? Esa es la bendición. ¿Y cuál es la primera? Bienaventurados los pobres en espíritu, porque ellos es el reino de los cielos. ¿Qué significa esto?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복 있더라. Kein cualquier circunstancias i e m p r e estén delante de Cristo. 어려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면대겠구나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말씀. No es que en los problemas quedemos d e s a l e n t o s sino que de verdad nos aferremos que Cristo es la respuesta. 어려운 문제 어려움 속에 절망 안다는 그 자체는 문제 속에 빠진다는 말이죠. 그런 그그큰 문제들이 오게 됐습니다. 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알고 누리면 됩니다. 다윗이 어, 우리아의 아내 밥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왔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백한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Y la confesión que Salmo 51 f esa c o n f e s de d a v i n o 나단 선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이 내가 주 죽...

모든 겁니다. Es que pueblo Israel el sacrificio de sangre era todo para ellos.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제사를 통해서 만나고요. 하나님 내내낸 건드렸을 건디스이라 트라베스 엘 사크리피시오. 모든 죄의 용서받는 것이 제사를 통해서 만나는 것. 제사를 통해서 받는 것이고요. Y para ser r e s u e l d o todo este problema de pecado e la h u r a n i d a d 그 제사로 잃어버린다면서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Que se han olvidado de ese sacrificio se han olvidado de todo. 그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Pero a algo más importante que este sacrificio que es que fue esto. 상한 심령이다 말했습니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는 이 마음들 es el de decir, de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마음이란 사실 es 여러분 지금 세계는 그 중심이 인본주의 휴면의 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 상한 십령,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답입니다. 이 고백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했어요. 그런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팔복 가운데 왜 십령이 가난한 자가 ¿Por qué en estas ocho bendiciones? ¿Por qué comenzó con Bienaventurados los pobres en espíritu? Porque esto está conectado con otras Bienaventuradas. ¿no? Que los que tienen pobres en s p í r i t u pueden llorar. Y pueden ser los mansos.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습니다.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한다, 온유한다 의에 주이고 목마른다. 그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나타나는 소산하는 하나님의 사람 특징이 애통합니다. Porque los pobres en espíritu, en otras palabras, es este el amor, aún exteriormente es ¿Por qué no puedo hacer, en otras palabras, es esta parte? 말며, 시선이, y al final de todo, con esto, te estás mirando a donde, a Tercrisis. Que todas mis debilidades, todas mis cosas que me faltan, es estar enfrente de Dios. 그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했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지라도 천국을 Si hemos tenido todas las cosas seculares, pero si hemos olvidado del reino de los cielos, hemos perdido todo. Que lo más fundamental de esta bendición es el reino de los cielos. Aunque ustedes tengan m i l e de c e veces más de bendiciones. 그걸 잃어버렸다 다 잃어버린 겁니다 사실 cielos, 가장 근본적인 복이 심령이 가라나는 자고요 불스 다리이 라벤시온 데께 노스 하 다도 에스토 레그 나오는 것입니다 이세군는 자가 복이 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 porque los bienaventurados que lloran porque ellos recibirán consolación 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체질과 영적인 문제를 본다면은 나오게 돼 있죠. 내가 메시지를 그렇게 하고 듣기도 하는데 순식간에 한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옛날 체질로 돌아가는 부분.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적인 문제에 걸려서 또 옛날로 돌아가는 부분. 있지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에게 그로 나에 그러니까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볼수록 나는 왜이럴 것인가라는 애통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놀람>

Pero la mayoría de todos los salmos es que David confiesa con estas lágrimas en su corazón Pero esa bendición que hubo dentro de eso fue la consolación del Señor En su corazón, ¿por qué tengo miedo y por qué tengo temor, Señor? Y con todo el ambiente que él tenía, él tenía lágrimas dentro de esto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소망이 되어지는 것을 y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모르고 살았던 바리새인들 no 그들에게는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Ellos no 누가 원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 모습이 나오잖아요. 세리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나갔어요. 습니 그런데 파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한번 보십시오. 루카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이들은 애통함이 없었던 파리새인들의 삶.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안 되는 부분들 바라보면서 그게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애통함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que 심을 둘다 Porque disfrutemos la consolación de Dios. 그러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b i e n a e n t r a d o los mansos porque ellos recibirán la tierra por heredad. 그럼 여기서 온유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Keser 그 manso akin. 유순하고 따뜻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No habla de una persona cálida una característica personalidad buena. 바로 그 조용한 성격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t a m poca o u n personalidad que no habla mucho y es callado.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원유함입니다. que sabiendo que somos débiles, poder conocer y tener esto. En Entonces, 보면, 크고, 막, 이, hay personas que le gusta hablar en alto o en voz. Hay personas que hablan silenciosamente. 있고, personas que son activos, personas que son más tímidas. Manera,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보면, 내성적이고, 조용, 보고, 온유하다, hay personas que conocen las personas tímidas y dicen, ay, es el manso, él es la persona así.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란 그런 사람 말한 거를 만속에 얻었기. No es es manso.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들여진 자를 온유한 사람. Los mansos son los que ponen sus oídos a la palabra de Dios.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Las personas dicen así. 나는 한다면 한다. Si yo lo hago lo hago. 멋있어 보이죠. Suena muy bueno. 나는 no? 이래도 한다면 한 사람이다. Si yo lo hago lo hago al final. 어떤 면에서 그것만큼 악한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Pero no puede haber algo más feo que esa 여러분, 우리는 한다면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가는 삶이 되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쓰라 하면 써야 되는 거예요. s i la palabra dice vaya voy, si dice detiene me detengo. 한다면 한다고 내 방법과 내 계획을 가지고 막 미루치는 것이 아니고요. No es hacerlo porque yo voy a hacerlo y poner todos mis planes adelante.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삶. Es la vida de seguir la palabra de Dios.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앞에 부름 받았습니다. Abraham fue llamado por Dios.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Genesis 12:13, "De la tierra de u r de los caldeos llamó a Abraham fuera de eso."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Ele dijo sobre esta bendición que le dará Abraham. 그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이 말씀의 길 들어지는 만큼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힘을 얻는 만큼.

예수셀 만수 그리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했어요. Por eso yo tendrá la heredad de esta tierra. 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Y q u i e n d i los que tienen sed y hambre. 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했어요. Y d i e n que ellos estarán saciados.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에게 관심 가지기를 원하시리다멘인기말하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요. Es tema de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근세를 그렇게 되면 풍성히 누릴 것을 배부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De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할수록 그게 진정한 자유함이 나오고요. 그게 진정한 해방이 나오게 되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어요. e j u 8:32 dice la verdad os hará libre.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Si ten r a s en Cristo, Dios lo hace todo.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Ese es el origen de la Biblia. 이 몰라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요.

극률이여김을 받을 것이다 정말 인생의 연약함과 창세 3장의 문제를 제대로 안다면은 긍휼 극률 역임을 긍휼이 유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Dicemos Genesis capítulo 3 este tener misericordias. 이게 말하는 긍휼은 무슨 말입니까? Porque se s t a misericordia que habla. 불쌍히 여기며 동정한다는 말이 긍휼이란 말입니다. Misericordia significa dar tener lástima a o tener r o esta ayuda a otros. 사람들 보면요. 자기에게는 대단히 관대해요. Otras personas dicen, "Ah, pero yo mismo tengo misericordia."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해요. Pero para otros no le puede dar misericordia. 자기에게는 대단히 복음적이요

이란 단어가 무슨 말인 내가 긍휼하심을 입은 자구나 알게 돼 있고요. 그 어떤 사람도 이 여기게 있어요. 영적인 문제와 함께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가문의 문제를 진짜 안다면이 여기게 있어요. 내가 노력한다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을 안다면은 그 한자에게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 말씀했죠. 여러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Es no a otros. 그 누구도 그리스도면 됩니다. 왜그 누구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살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 어, 라비 기생 나바입니까? 라마, 라하라프로 s t i t u 정말 죄송합니다. Disculpa, no? 여러분 장녀라도 몸을 파는 여, 여자라도.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진실한 자,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No 네. o buena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는. Son los que están de Dios. 여러분 어떤 문제를 당한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답이 내오게돼 있어요. No si estás de Dios, ahí está la 그리고 여기에 청결,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Lo limpio de corazón significa no tienen un beneficio propio para ellos. Si tienes un buen corazón, pero siempre quieres beneficios, mm. ya está. 것이다, pero ellos, Dios los verá. Y vamos a experimentar que Dios es viviente. Séptimo, bendición. Los pacificadores, porque ellos serán llamados hijos de Dios. <susurra> 성령의 특징은 뭔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시잖아요. No? 그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El Santo es para que todos uno. 반대로 악한 사단은 특징이 뭔줄 아십니까?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Es destruir, y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로 하나 된 것을 말해요. Es que iglesia, Cristo,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지체로서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La iglesia, la cabeza, 여러분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 보이면 오히려 그사람들에더 관심이 가는 거 아닙니까? En la 그래서 ellos. 어디에 n a 간에 정말 성령의인도 받는 사람은 화평을 이루고 Pues a los que tienen la guía del Espíritu Santo, donde vaya, tendrán pacificadores al final. No es dividir y separar, sino que ser uno, esto es la verdad, la guía del Espíritu Santo. Es porque disfrutemos de ser los pacificadores al final. 마지막, ¿no? La octava bendición. Pero a los que padecen persecución, 크다, dice: Porque de ellos es el reino de los cielos.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높이 드시는 날이 올 겁니다. 언젠가는 거짓말은 탈로 나갑니다. de verdad hay muchas cosas sucediendo alrededor de nosotros las obras de Satanás siempre se mostrarán al final que este triunfo que tengamos hasta los hombres lo darán y lo sabrán cuando tienes un problema no le pongas importancia en la verdad tampoco no te sientas mal yo le dije la semana pasada 우소시길 바라. Es porque ríanse a este problema. 우소시길 바라. Ríanse ante esto. 괜히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Porque Dios es viviente.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1 2절 중요한 말씀 하고 있습니다. Primera Pedro 3:8 y 10. d i g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했어. Que no llegues a dar odio ante otro odio. 12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Pero el versículo 12 dice. 나

전달하는 자의 삶이 승두의 삶입니다 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그 복이 나로 말미암아 세상에 흘러가는 자의 삶이 승두의 삶입니다 참된 복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